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337페이지 건축 적산 파트 보도록 합니다. 건축. 자, 적산. 뭐, 적산은 뭐, 두 문제 출제가 될 겁니다, 올해도. 그러면, 보통 이론 문제 한 파트, 그리고 계산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 문제는 올해도 벽돌 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론 쪽에서는 아마 할증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 문제 이론을 대비해서 뭐 할증을 내더라도 종합 문제에서 할증을 답을 유도시킬 수도 있거든요. 할증 문제 개별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올해 할증률은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적산하고 견적 개념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적산과 견적에서 적산은 공사량, 물량을 산출하는 행위, 기술 행위를 적산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적산을 통해서 공사량을 산출했으면 거기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 행위를 견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견적은 일반적으로 상세 정도에 따라서 계산 견적하고 명세 견적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계산적,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게 계산 견적 개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명세 견적이 정확도가 있는 견적이죠. 명세 견적. 자, 명세 견적은 뭐 정밀 견적 또는 정밀 견적 또는 뭐 저거죠. 뭐 상세 견적, 뭐 입찰 견적, 뭐 이런 것들이 명세 견적에 속하죠. 이렇게 문장을 쓸 수도 있죠. 명세. 그래서 설계 도서가 완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현장 설명이나 질의응답까지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하실 것이, 자, 공사비 구성 개념에서, 자, 직접 공사비, 뭐, 직접 우리가 공사비, 순공사 원가는, 자, 이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되죠. 네 가지. 그래서, 재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노무비, 그리고, 자, 외주비, 경비, 이네 가지가 직접 공사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주비라는 것은 외부 업체에다 위탁 제작해서 완성품으로 납품받아서 설치하는 게 외주비고, 뭐 경비는 뭐 전력비나 뭐 기계 경비라든지 운반비나 뭐 보험료, 가설비 이런 것들 많죠. 이런 것들이 경비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하실 것은, 자, 이것이 직접 공사비고, 자, 그런데 이제 예정 가격 작성 기준에 의해서, 예정 가격 작성 기준에 따른 순공사 원가에는, 이세 가지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첫째, 예정 가격 작성 기준에 따른 순공사 원가는, 자, 바로 재료비, 노무비, 바로 경비, 이세 가지를 예정 가격 작성 기준에 의해서는 이세 가지를 순공사 원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 간단히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공사 비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는 확실히 해 놓고 가면 되죠. 노무비.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하고 간접 노무비가 있는데, 이때 간접 노무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의하십시오. 일반 관리비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현장 사무소 직원이나 현장 감독과 같이 직접 작업에 종사는 하지 않죠. 보조적인 업무만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급료 지급하는 것은 바로 간접 노후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관리비는, 자, 본사 직원이라든지
임원들, 이 사람들 금요지휘관 일반 관리비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관리 활동 부분에서 사용되는 재비용이 일반 관리비로서 일반 관리비는 공사원가에다, 순공사원가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해서 구하는 거죠. 공사원가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일반 관리비는. 그래서 일반 관리비는 직접 공사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밀량은 설계 도서에 의해서 정확한 물량을 뽑은 것이 정밀량이죠. 그래서 얘는 할증량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 정밀량입니다. 그럼 이제 정밀량에다 할증량을 고려해주면 그것이 소요량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할증률은 정확히 학습을 해 놓으십시오. 할증률. 자, 1%짜리에서는 유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짜리는 도료. 도료는 이뻐라고 바르죠. 도료하고 시멘트는 이뻐라고 안 바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자, 3%짜리는 5%짜리하고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비교 대상이 있는 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벽돌은 붉은 벽돌, 내하 벽돌은 잘 안 씁니다. 붉은 벽돌이 3%고, 자,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이죠. 자, 콘크리트가 시멘트입니다.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5%가 됩니다. 그리고 이응철근 우리가 3%입니다. 그래서 원형철근은 5%가 됩니다. 5%. 그리고 고력볼트 3%입니다. 그런데 일반 볼트는 5%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합판이 일반용 합판은 3%가 됩니다. 그런데 합판이 수장용이면 5%, 수장용은 치장을 목적으로 하는 게 수장용이죠. 그래서 수장용일 때는 5%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타일이,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나 자기나 독이, 클링크는 석기질 타일을 클링크 타일, 바닥용으로 사용해. 석기질이에요. 그리고 타일이, 아스팔트 타일이나 리노리움, 그리고 비닐, 아리비,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아리비는 5%입니다. 이거는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타일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5%의 개념이 됩니다. 구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짜리가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이죠.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그래서 블록은 4%입니다. 얘하고 헷갈리면 안 돼. 벽돌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짜리하고 10%짜리에서는 단열재는 10%,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게 단열. 그래서 단열재가 되죠. 그런데 보통 5%짜리의 잡어가 내가 목재를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목재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목재는 5%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죠. 목재는 각재일 때는 5%고 느리 판재입니다. 합판은 여기 안 들어가요. 판재. 그래서 판재는 10%고 20%짜리가 무엇인가 하면 쫄대죠. 쫄대가 2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 이제 석재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제 돌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석재는 정형이냐 부정형이냐에 따라서 석재는 정형 석재하고 부정형이 원석이죠. 부정형. 그러면 정형일 때는 10%고
부정행위일 때는 30%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것을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청수에 대한 품의 할증률은 기본이 겁니다. 10층 이하를 기본적으로 품의 할증률을 3%를 두시고 그래서 이제 10층 이하일 때는 품의 할증률을 3%를 두는 거예요. 품의 할증률을 3%로 두고요. 그럼 층수가 높을수록 품의 할증률을 증가합니다. 5층마다 1%씩만 증가하면 돼요. 그러면 15층 이하다. 그러면 4%, 1%만 증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층이다. 그러면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25층이면 이렇게 좀, 그러면 예를 들어 30층이다. 그럼 더 2% 더 하면 돼요. 그럼 7% 되는 거예요. 자, 40층이다. 그러면 9% 돼주면 되죠. 뭐 중간에 뭐 어떻게 25층이면 6% 이런 겁니다. 그래서 1%씩 증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다른 거 있죠. 그리고 이제 50% 이제 증가하는 경우하고 25% 가산하는 경우 있죠. 그걸 이제 가산을 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50% 가산이 있고, 그 밑에 보면 50% 가산 개념하고, 자, 25% 가산이 있고, 플러스 해주는 거 보면 알죠? 그리고 20% 가산이 있죠, 보면. 그러면 주의할 거, 이거 이제 20%는 군지요. 군이 나오면, 자, 이건 군대이죠? 군이 나오면 20% 가산이고, 이거는 25%는 야간 작업. 야간 작업은 영유죄죠? 야간이 나오면 25% 가산입니다. 그럼 50% 가산의 경우는, 자, 이런 경우 도서지구, 도서지구나 공항, 공항이라는 것은 소음을 뜻해요. 공항은 소음. 소음이 지나 지금 능조이죠. 그리고 자, 여러분 도로 개설에 산악지역, 산악지역하고 그다음에 10제곱미터의 소단위 건축 있죠? 이하에 소단위 건축. 이런 거 할 때는 50% 가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50% 가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구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할증 올해 열심히 해놓으셔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서 학습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41페이지 보면 다음 면적 하단에 보십시오. 하단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다음 면적과 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서 나오죠. 그러면 특히 볼트 구멍이나 리벳 구멍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음줄의 간격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342페이지에 콘크리트 물량 산출 시 철근 공급에 철근 100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하나 더 추가로 할 것이 341페이지 보시면 자, 저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 수량 계산에서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수량 계산 그 14번 나오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지정 소수의 1, 2학까지 구하고 끝수는 반올림 안 되나, 저 체크하세요. 반올림은 4452이라고 다죠. 4452. 4 이하는 버리고 끝수는 5 이상은 올려주는 것을 반올림 또는 4452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반올림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올려준다라면요. 올리시고요. 올린다 캐는 무조건 소중해. 무조건 올린다 캐는데 여러분들 반올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올리면요. 3이 됐든 2가 됐든 1이 됐든 다 올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올리는 것은. 그런데 반올림 한다 또는 4452 판다 그러면 자, 5 이상은 올려주고 4 이하는 없애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시키는 위주로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342페이지 이제 벽돌 공사. 그래서 올해도 자, 벽돌 공사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벽돌 공사를
올해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전은 시멘트 벽돌하고 붉은 벽돌의 개념에서 어떻게 다뤘는가 하면 이제 붉은 벽돌하고 시멘트 벽돌의 이제 소요량을 구하는 걸 했었죠. 그러면 그래서 올해의 경우는 아마 개구부가 아마 주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개구부. 올해는 그래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갈 것에 개구부를 아마 주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붉은 벽돌, 시멘트 벽돌 구하면서 하나는 정비량 구하락하고 하나는 소유량 구하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먼저 자 벽돌 공사에서는 자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적산에서 일단은 벽면적을 산출하락 해서 벽면적 산출을 들어가게 됩니다. 벽면적 산출. 그러면 벽의 길이에다가 벽의 높이죠. 벽의 길이에다가 벽의 높이를 곱해서 벽면적 산출을 해주시면 된다. 벽면적. 벽의 길이에다가 벽의 높이를 자 곱해서 벽면적 산출이 진행이 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하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벽면적에서 공제해야 되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된다. 그러면 첫째, 개구부 면적은 공제를 해야 된다. 개구부 면적은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방보 면적도 공제가 되어 주셔야 돼. 그리고 방수턱 면적 공제가 돼야 돼. 그러면 뭐 첫 시험이니까 이거 가지고 다룰 가능성이 나오게 되면 개구부를 아마 주어질 게, 면적을 주어지든 개구부 크기를 주어질 게 됩니다. 그런데 흔치 보는 공제하면 안 돼요. 흔치 보는 공제하지 빼주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벽면적에다가 이제 정미량을 구하면 되죠. 정미량은 자 벽면적을 산출을 했습니다. 벽면적에다가 자 이 벽 두께별 자 여기에다가 벽면적에다가 자 곱해주는 거죠. 벽 두께별 단위 면적당 매수를 곱해 단위 면적당 장 수를 곱하는 거죠. 또는 매를 곱하는 거야. 이걸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벽두개월 단위 면적당 장수는 뭐 표준형 벽돌이냐 그 벽돌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 그러면 보통 표준형 벽돌일 경우 자 표준형 벽돌을 안 주어질 수 있죠. 그러면 그 벽돌의 치수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가 190mm이고 너비가 90mm이고 두께가 57mm이 표준형 벽돌. 이 치수가 주어진다는 것은 표준형 벽돌을 의미합니다. 표준형 벽돌인데 0.5B 두께로 쌓았을 때는 75장, 75매가 필요한 거예요. 75매. 그리고 1B 두께로 쌓으면 더블에서 하나가 빠집니다. 149매가 9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암기해가지고 곱하면 돼요. 그런데 1.5B가 되면 이거 두 개 플러스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요량은 할증을 해주면 되죠. 소요량은. 그래서 이제 소요량을 계산할 때는 그러면 정미량에다가 곱하기 플러스 할 필요 없고 곱하기 바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1은 자, 정 곱하나 마나는 1정. 그러면 붉은 벽돌일 때는 3포를 그럼 1.03을 곱하면 돼. 붉은 벽돌일 때는 붉은 벽돌은 3포로니까 1.03이고 근데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벽돌일 때 1.05를 곱하면 되죠.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자, 1.05를 곱하면 바로 소요량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정리하시고. 그래서 자, 보통
5%라는 건 자체는 뭐다? 0.05잖아요. 그래서 0.05를 또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곱해서 구하는 게 빠릅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올해도 벽돌 공사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공부해 두십시오. 그래서 개구부를 크기를 주어지거나 면적을 주어지고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블록공사. 자, 블록공사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블록은 무조건 소수점이 나오기 때문에 정밀한 소요량을 구하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혹시나 나오면 역시나 안 되겠지만. 그래서 벽돌공사가 주인공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 벽돌 소요량은 제곱에다 그러면 기본형 블록이 커요. 장례형보다. 그래서 이제 기본형 블록은 소요량입니다. 그래서 소요량이 1제곱미터 13메가 필요하다. 13메가 1제곱미터다. 이걸 곱해주시면 돼요. 면적에다가. 그러면 기본형 블록은 13매고 장형 블록이 작기 때문에 17매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하단에 콘크리트 양이 1세제곱미터 비밀할 때 사용되는 재료 양에 나서 그러니까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1입방미터 비빔할 때 콘크리트 1입방미터 비빔을 한다는 게 비빔할 때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빔을 할 때, 비빔을 하게 되면, 이때 우리가 이 개념이 되죠. 1세제곱미터 비빔할 때, 자, 이거 됩니다. 비빔하게 되면, 1대 2대 4의 배합, 1대 2대 4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1이 시멘트예요. 2가 모래고, 그리고 4가 자갈이 되는 게 자갈.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대 2대 4의 배합일 때 그러면 시멘트는 8포대가 필요하다. 시멘트 한 포대가 시멘트는 8포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멘트 한 포대가 40kg 그래서 320kg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모래는 0.45 입방미터만큼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갈이 0.9 입방미터 필요하다 이게. 그리고 이거 걱정 안 해도 돼요. 1루베 넘는 거 아니죠. 자갈 사이에 공격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모래 들어가고 그 사이사이에 뭐다? 시멘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103제곱미터 비빔할 때 그 시멘트나 모래 자갈 양이 얼마나 필요하냐 물으면요. 이거 곱하면 돼요. 그러면 100에다가 곱하기 8포대면 800포대 나오겠죠. 100 곱하기 이거 0.45 하면 모래 양 나오는 거고 이거, 100 곱하기 얼마? 100, 입방미터 비빔도. 그럼 100 곱하기 0.9 하면 되죠? 90, 45, 800포대 나오는 거,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 두실 것이, 저 부분, 자, 정리를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반복에 유일하게 두 번 반복된 게, 348페이지 보면 타일공사 나오죠. 타일공사에서 계산 문제가 두 번 나왔죠. 유일하게 두 번 냈어요. 그러면 잘하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내는 것은 벽돌입니다. 벽돌을 계속 내는 거고. 그래서 이 타일 부분이, 혹시나, 난이도 조절에서 들어갈 수 있겠죠. 현재까지 정밀한 계산 문제만 냈거든. 소요량 계산 문제를 아직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래서 소요량 문제를 한 번 정도는 낼 수가 있으니까 소요량 부분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타일 공사에서 그 이제 기본 이론에서 타일은 그 해놨죠? 공법별, 그 다음에 시공 부위별, 시공 방법별로 자, 타일 붙임 면적으로 산출을 하는 겁니다. 이때 2번에 보시면 타일 붙임 면적은 시공 안목 치수로 계산돼 정밀 면적에다가 안목이란 것은 눈목자예요. 눈으로 보는 치수. 그러면 보통 여러분 도면의 치수는 중심선, 벽체 중심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도면에
수치가 나오잖아요, 크기. 그거는 벽체의 중심선으로 나타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자, 벽이, 개구부도 그린데 개구부 안 그릴게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 실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벽체가 두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목치수란 것은요, 이 안의 치수, 이게 안목이에요. 그러면 벽 두께를 뺀 거예요. 그러면 이 치수가 안목치수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안목치수예요, 얘가. 이것이 안목치수, 안목치수. 눈목자면으로 보는 면적. 그래서 계산의 실면, 이제 계산, 이제 정면 이제 3% 할증을 가해서 실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줄눈 너비, 나비는 포함, 자,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포함해서 산정한다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욕실에 가서, 자, 문을 보세요. 개구부를 보이잖아요. 개구부에 보면요, 뭐 없어요? 타일 안 부착했죠. 그래서 거기 3번에 개구부 면적은 공제를 해야 되는 게, 유일하게 공제하는 게 개구부예요. 그리고 벽을 산출하든 바닥 산출할 때, 공제하는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개구부만 공제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벽 산출할 때, 거울이나 욕실장 이런 거 공제 안 합니다. 타일 부착하고 거울 설치하고 욕실장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개구부는 공제해야 된다. 왜? 개구부에 타일 부착하는 분들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점 주의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정미량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줄게. 일단 정미량은 이렇게 산출하시면 돼. 정미량은 자 타일 붙임 면적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타일 붙임 면적에다가 붙임 면적을 자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한 여기 하나의 면체수에 곱하기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이렇게 나누면 여기 정미량이 되는 겁니다. 정미량. 그럼 이왜 그렇게 이렇게 하는가 하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타일을 부착을 시키겠다는 거죠. 타일. 그러면 타일을 이렇게 부착시키면 자 타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줄눈이 이렇게 갈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타일하고 줄눈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줄눈이 설치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줄눈이 이렇게 설치되겠죠. 그래서 연속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게 타일 크기 플러스 뭐다? 줄눈한. 그러면 요거 요쪽에도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한 거. 그러면 이게 요거 하나의 면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부분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요걸로 나눠준 거예요.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 여기. 그런데 이때 붙임 면적이 제곱미터거든. 그러면 이거는 메다가 되네. 메다. 메다로 계산해야 돼요. 메다로. 그럼 예를 들어서 타일 크기가 200mm 곱하기 200mm였어요. 타일 크기 200mm 곱하기 200mm였어요. 그러면 뭐 줄눈이 예를 들어서 6mm였다 가정합시다. 6mm. 그러면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한 게 206mm가 되겠죠? 그러면 206mm니까 메다로 해야 돼? 그러면 10mm가 1cm고 100cm가 1m죠? 그러면 0.206m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0.206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념?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미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미량에다가 곱하기 그러면 타일도 뭐 자기질 타일이나 클링커 타일이나 독이나 섞이는 거 있죠? 이거 흙으로 만든 거는 3% 조금 1.03 이렇게 하면 소요량 나오는 거예요. 소요량은. 그러면 아스팔트 타일이나 리노늄 비닐 타일은 5% 조금 1.05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산 파트는 요거 위주로 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그래서 올해도 계산 문제 한 문제
문제, 그리고 이론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 특히 올해는 다시 할정률을 암기하셔야 돼요. 올해는.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뭐, 다음 시간에는 건축설비부터 건축설비 총론파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